형들은 뭐 하고 있을라나? 이룬이는 노년 래퍼? 은강이 형은 한 PC방 사장? 진짜 가맹점 엄청 많은 PC방 사장님일 것 같고, 현식이 형은 뭐 작곡실에 있을 것 같고, 현식 아카데미 이런 거 할 것 같은데. 민혁이 아육대 해설. 이 나이 먹고? 우리 멜로디들은? 멜로디들도 손주 보고 있겠지. 할머니 댄, 응? 이 B2B야, 이거 엄청난 인기였어. 이렇게 막 팬들이 그냥 막 호로로로하고 또 몰려들면은 다, 응? 사인 뭐 행사 끝나고 오빠들 다 돌아가면 또 호로로로로로 막 이렇게. 어? 예, B2B 중에 그래도 육성재라고 있는데 육성재가 제일 잘생겼었어. 어? 이랬을걸? 아니까. 못 알아보겠지 사람들이? 못 알아보지. 왜?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봐 무서워? 난 그게 제일 두려워. 난 그게 진짜 제일 두려워. 안 그래. 무섭다 차에서 내리기. 무서워. 걱정하지 마. 걱정돼. 와 진짜 겁난다. 이게 내가 자신감이 많았었던 만큼 겁도 더 많아지는 거야.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눈 맞췄는데 몰라. 아 진짜 겁나나 보다. 아, 나도 겁나겠다 진짜. 나를 못 알아봐. 아 못 알아보는 게 가장 걱정이군요. 나는 그렇게 추억 속으로 잊혀져 갔지.